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장 완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는 17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K-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병훈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또 한 번 밸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탑재되는 국내 유일한 전구체 생산 업체입니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재의 기초재료로 배터리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수요가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이니켈 전구체 분야에서 현재 90%에 달하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시설 투자를 통해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1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세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적고 구주 매출이 없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447만 6천 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36,200원에서 44,000원입니다. 공모 금액은 최대 6,369억 원, 예상 시가 총액은 최대 3조 원 수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는 3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8일에서 9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